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참 딱딱하게 느껴지죠. 今日 이천이 요미하겠다 레위기 とても 가타이 모노토 간지테 시마운데스네. 왜냐하면 계속 제사의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이노와 레위기와 전부한 이끼니에에 관する 내용이 지즈쿠카라란데스. 그래서인지 지금을 사랑하는 나와는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위고트데 이마와 이끼르 와타시토와 진짜니 관계가 나이오니 오모에테 시마이마스. 그러니까 지루하고 또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쿠스데 가타이나 또 오모테 시마운데스. 제가 유태인 교육법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와타시와 유다인 교육에 관する 동화를 미타고토가 아리마스. 그런데 깜짝 놀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비꾸리시타 고토가 아리마시타. 유태인 부모가요. 유대아직의 오야와 데스네. 어린 아이에게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무엇일까요? 유대아직의 오야와 지분의 고도모니 지방 사회전이 요마세르 세이시와 난다 또 모이마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라고 합니다. 우리와 이천이 온다 좀 레위기란데스. 아니 왜 그 딱딱한 내용의 레위기를 아이에게 읽히고 외우게까지 하는 걸까요? 낮에 가타이군 레위기 고도모다치 요마세 맞다 암기마데 사세리노 데시오까? 이 레위기는 성경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지와고노 레위기와 세이초노 기본となる 쇼다카라데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카미사마니 도노요니 레아이오 스베키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아이샤와 고노요데 도노요니 이키리베키까? 소레요 오시에테이루 쇼다카라데스. 이처럼 레위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말이 그 레위기와 우리たちが 사사게테는 그 레아이가 도레호도 다야지나 모노카, 지요나 모노카오 오시에테이루 쇼난데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마 우리たち와 여러분과 고노요니 레아이오 사사게테이마스. 그런데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시카시 이마 우리たち와 사사게테이루 그 레아이가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르 소노요나 레아이난데시오까? 혹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토시타라 도노요니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르 레아이다토 쇼메가 되키마스까? 이 레위기의 예배를 알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니 데테르 그 레아이를 이해하려면은 소세기니 사카노보테 미루 필요가 아리마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지요. 소세기니와 카인토 아벨의 사사게 모노 이케니 레아이가 아리마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세기 4쇼 4절부터 9절에는 고노요니 가이트 아리마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슈와 아벨과 그의 사사게모노토니 메를 토메라레타. 다가 카인과 그의 사사게모노니와 메를 토메라레나카타. 예전에 어린이 교회 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고등모 교회의 고등모가라 고유고도 질문 사례마시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선생, 나제 카미사마와 카인의 레아이와 우케도테 그레나갔단데스까? 가인은 양이 없었잖아요. 카인과 시지가 아리마생데시다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야. 아, 소리와 카미사마가 노존데 오라레르 레아이오 사사게테 나이카르 난다.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예배하라고 하셨거든. 카미사마와 고이스지오 모테 레아이오 사사게나사이 또 오시셨다노. 아이에게 답은 해주긴 했지만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고따요 고도모니 오시셨던데스가 모토 후카이 스노 이미오 시리타이나 또 모이마시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창세기 4장을 펼쳤어요. 소시테 이에니 가에테 소세키 4쇼 시라이테 미마시다. 그런데 제 눈에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와타시는 미에니 쓰이타 고토바가 고레난데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도 소노 사사게모노토니 메요 도메라레타. 말씀을 보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지 않았어요. 세이쇼니와 아벨의 사사게모노니 메요 도메라레타 데와 아리마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벨도 소노 사사게모노토니 또 가있다는데스. 이것은 단지 재물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게모노, 소노모노니 문제가 있다 또 의미 되어 아리마센. 하나님은 재물 이전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카미사마와 사사게모노 이전이 아벨 또 소노모노 우케도테 쿠다사타 ということに 나るんです. 하나님께서 재물 이전에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사기모는 이전에 아벨을 受け取って 그사사다. 이유가 뭔데시오까? 아벨 그 자체를 받은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옵니다. 아벨을 소노모를 受け取って 그사사다. 그 이유가 히브리비트의 手紙の 안에 가있다 어리마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신고によって 아벨은 가인よりも 優れた 이끼니요 하나님께 사사겠다라고 가있다 어리마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사사기모노 또니 메오 토메라레타 이유와 아벨의 신고의 유예다라고 가있다리마스. 사실 아벨은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지즈 아벨은 자신의 전 생애를 가けての 레아요 사사겠다 모노란데스. 늘 아버지인 아담을 통해서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들어왔어요. 아벨이와 쯔네니 오토상대로 아담으로 나제 이끼니에요 사사게나케레베 이끼나요노까 스리오 키이테이마시다. 피의 제사 곧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쯔노 이끼니에 즈마리 아가나이노 소리 이끼니에요 도시테 카미사와니 오아이스루 것도 데키루 테이고또 키이테이탄데스. 아벨은 늘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소노고토 아벨와 이츠마 코쿠로니 토메테이마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흠없고 순전한 제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이 싶다くて 기즈노나이 소유 이끼니요 모테 코이치츠요 모테 하나님께 모테 있다노데스. 하지만 가인은 달랐어요. 시카시 카인과 소디와 아리마생데시타. 가인도 분명히 아버지에게 피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카인도 다시카니 오토산카라 치노 이끼니에니스이테 키이테이타 하즈난데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카시 카인니와 카미사노 미마니 스미 데루 토유 고토니 다이스루 또 다이지니와 오모테 이나갔단데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생각했어야 했어요. 카미사모와 지분의 사계모노니 카미사마가 메오 토메테 쿠르나타 도끼니 카레와 칸가에나케레바 나리마생데시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했는지 말입니다. 지분가 도유 오모이에 못해 코로 이끼니에요 준비시타노까 이것도란데스.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 가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사이킨 오쿠노 갔다가 특별 가난 레아요 사사게테마스요네. 이번에 저희 가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가이 와가 이에데모 가난 레아 가난 세쿠레아요 사사게마시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당일날 아침에 저희 집에 일이 생긴 거예요. 시카시 소노 레아요 사사게를 도우지츠노 계산이 이에데 직겐가 오쿠탄데스. 그날따라 아이를 공부시키겠다고 남편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지 소노고시니 가기때 아노 고도고니 벤키오고 사세요토시도 오토가 하얗고 웃기야갔단데스. 공부의 처음은 좋았어요. 사실 고도고니 벤키오 오시를 도끼니와 욕갔단데스요.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참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시카시 미나사모 시테르요니 지분노 고도모니 벤키오 오시에르 고토때 나니까 오시에르 고토도 다행데스요네. 닌타이가 이룬데스. 아빠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오토상의 코에가 돈돈돈돈 오키쿠나테키마시. 이것도 못해. 고레모 데키나이노카요. 결국 히에미는 펑펑 울고 아빠의 감정은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결국 무스코의 기온쿤가 낙기다시테시마이 오토상가 도테모 고운 아노 고운시테시마탄데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소시데 리아노 시간을 소노도끼니 무카했다 와케데스. 남편은 마음이 찔렸는지 말씀 내내 죄송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오토와 야바레 료신의 가샤쿠 오베타노카 세교 중이 모세케나이 카오시테마시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레아가 왔다카라 부키센세가 오토니 고노요니 이마시다. 집사님, 만약에 까마귀가 집사님한테 날라왔으면 날라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자와 시상 모시 카라스가 시상도코르니 도운데기따라 도시마스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오토와 거기 있다는 데서네. 쫓아야죠. 오이 다사나케레바 이케나이 데서네. 그 말을 들으시고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보여주신 환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손을 그때요 기이때까라 부키센세와 게사 리아노 담이 돌리나시뇨리 시나가라 슈가 미치테쿠사타 마보로시나 나시오 하나시던데스. 저희 집 창문에 까마귀가 앉아 있었대요. 우치노 이에노 그 마도 가라스노 토코로니 가라스가 도도마테마시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저희 남편을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가라스가 옷도 찌또 그 미스메테 있다 소데스. 그런데 남편은 까마귀가 쳐다보는지도 모른 채 있더랍니다. 시카시 옷도와 소노 가라스가 지분노 것도 미스메테르 것도니 맞다고 기지이때 이나갔다 소데스. 그러면서 점점
남편의 얼굴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사실 동동 어떤 가오가 후만게나 가오니 가왔대 있다 소데스. 그래서 목사님께서 쫓는 기도를 하셨대요. 소데부키 선생가 오이다스 이노리오 시다 소데스. 그리고 나서는 이상할 정도로 축복의 기도가 계속 터져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데카레와 구식이 넘어오도 뭐 시크크스로 이노리가 그치가라 아우레데타 또요 하나시 되시다.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레아가 왔대까라 요르 오토토 고유 하나시오 하나셨다는데. 예배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아요 사사게르 모노노 고코로 가마에서 스가타가 도레오도 다지나노까.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레아이가 도레오도 시크크하르 모노나노까.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쫓아내자. 그래서 고코로나카니 레아요 사마타게르 요소 오모이가 아르나라바 오이다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이 하나시요 오토 또 하나시아이마시다. 성도 여러분, 예, 미나상.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미나상가 감사하는 레아요 사사기로 듣기니 도노요나 고코로 오모이요 못때 대때 고라레는데스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요? 이마 사사게테르그로 레아니 미나상가 도노요나 오모이데 노존데 이른데스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흠없는 제물을 들고 나온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타시다 미나상가 카미사마니 오아이 시타 그때 기지로 나이 사사게모노 못되겠다 아벨의 요나 레아요 사사게르 것도 내가 이마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미사마니 간전히 이렇게 돌아래르 소노요나 미국군의 수사바시 레아요 못되 사사게르 것도 시누미나니요때 시크그시마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도 봐 오시면 그것이다 했던 모임하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어요. 지치와 교노 호문노 고왕이와 젠쇼노 이케니에노 사사케 갔다가 됐대마스.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この 시간, 私は 神様の 이마에 전쇼노 이케니에요 사사게 때이르토 오모이 에가이테 미테 구다사이.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오모이 에가이테 미테 구다사이.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에, 私の 心の中には 罪가 ある. 죄를 가지고는 내 예배가 연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罪가 ある 마마데와 私の この 레아이가 神様に 受け 取られない ということは よく 知ってる. 그래서 번제로 드릴 소를 끌고 지금 예배로 나왔어요. 소시대 전쇼의 기념으로서 사사게를 담에노 소노 우시오 쓰레테 이마 교관이 기대이마스. 이제 나는 번제로 드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고래까라 전쇼의 기념으로서 사사게를 소노 우시노 아타마루에니 테오키마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죄가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켜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というのは私の罪はこの牛に転化させなければ私は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그리고 끌고 온 소를 목사님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직접 죽이기 시작합니다. そしてその牛を牧師先生の手ではなく私の手で殺します. 칼로 찌르고 소의 가죽을 벗겼어요. 하마노데 츠키사시 우시노 카와오 하기도리마스. 그랬더니 소에게서 피가 막 터져 나옵니다. 소는 쉬운가 우시노 가라다카라 치가 흑기다시되기마스. 소가 파르르 떨면서 죽어가요. 우시와 부르부르 미부르이시나가라 시인되기마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소의 몸을 조각 조각 각을 뜨기 시작해요. 소리오 미나가라 소노 가라다오 부분이 길이와게되기마스. 소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어가는지를 보면서 그제야 생각합니다. 저는 장국군이 시인되고 우시오 밑에 하지메때 고 강가이런 데스. 내가 저렇게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었어. 私가 고노요니 노루와레테 시인되 이끄베끼 히토다탄다. 죄를 지은 건 난데. 지미 욕하시다노와 私 지분 지신나노니.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뭐 니도또 고노요나 지미 욕하스마이. 성도 여러분. 미나상.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사게라레루 레아이샤노 스가타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지금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교회로 끌고 오지 않아요. 이
今の私たちは自分の罪を許していただくために牛や羊を教会に連れてくる必要はありません。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ただ 예수님의 皆によって罪を悔い改めば許していただけます。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얼の中で 예수様が 流された대로 知識を対して軽く思っているところはないかどうか考え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상하심을 원하셨다라고 나와요. 이사야 53장을 또 예수様が 砕かれることは主の御心であ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질고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예수様が 痛められることは主の御心であ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이 왜요? なぜでしょうか?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나와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一人息子 예수様を 犠牲にするまでにして私たちに会いたいと思っていらっしゃったからなんです。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시카시, 와타시와 레이아르나카데 베츠노고토 오모테 이룬다타라 도난데시오카. 몸은 예배 장소에 있는데 온갖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카라다와 코노 레이아르 바쇼 이룬데스가 코코로 후쿠자스나 코코로 모타 마마데 이룬토시타라 도난데시오카. 세상 걱정, 사람과의 관계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요노 오모이 와즈라이 인간관계によって 코코로가 오다야카데나이 조타에데 이루나라 도난데시오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마코노 레이아이와 예수様の 기세 나시니와 出てくることが 되기나이 바쇼난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様が 나가사레타 지쇼 나시니와 와타사치와 코노 도코로니 이루고토가 되기나인데스. 예배는 죄를 통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레아이와 罪によって 노루와れて 시는시가 와타사치 이카스다메노 카미사마노 호호난데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이마 와타시가 사사게테이루 레아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코노 레아이와 도노요나 레아이난데시오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나요? 미나사가 도노요나 고코로 오모이데 코노 레아이니 상카시테이룬데스카? 하나님을 만나고자 흠없는 제물을 들고 나온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카미사마니 오아이시타 그때 기즈노나이 소니요나 몬 그런 마음으로 레아이를 사사게테이룬데스카? 아니면 단지 내 만족을 위한 가인의 예배인가요? 소리토모 지부도 만족으로 다메노 카인노요나 레아이난데시오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 연락받는 주님께 연락되는 아벨의 예배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타시토 미나상가 주님 우께 돌아오레루 아벨의 요나 레아이를 사사게테이크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켜주시마스. 흠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지지노 나이 기요이 거꾸로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神様に受け取られるに 후사시 레아이として 進み行くことを願います。 예배를 통한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이를 통해 마고토의 축복과 하나님의 恵みの御座に 進み行く 私の御座になることを 예수様の御名によって 祝福します。